국내 최대 상용차 기지인 전북에 부품업체 직적화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국 대비 도내 화물차와 특장차 업체 비중은 31%에 달하지만 엔진용 부품이나 동력 전달 장치 등 부품업체 비중은 1%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는 도내의 상용차 업체는 많지만 생산량이 6에서 8만 대 수준으로 적어 부품업체들이 이전을 꺼리기 때문으로 생산 규모 확대가 과제로 분석됐습니다.